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번 영상에서는 피크 지점을 중심으로 소스 간 합체가 중심 이야기였죠. 오늘은 피크 지점과 영상 프레임 간의 싱크 포인트를 찾아서 합체하는 이야기와 영상에 맞춘 좌우 패닝 그리고 믹서의 시그널 플로우 등을 가볍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뭐 자질구레한 몇 가지 내용들이 담길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주먹질, 발길질, 폴리 사운드들을 모아가지고 적용하기 좋게 조금씩 다듬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카피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하기 좋겠죠. 자, 마우스로 꼼지락거리는 게 싫어서 저는 개인 툴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보통은 조정합니다만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볼륨은 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작은 것이 최종 결과물을 위해서는 차라리 낫습니다. 앞뒤에 페이드로 이발도 좀 해주고요. 간결하게. 그리고 음량도 조금 작다 싶을 정도로 대강 기준을 맞춰서 소스들 음량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자, 모두 다듬은 후에 붙이기 편하게 각 클립의 피크 지점에다가 싱크 포인트를 찍어 놓습니다. 네, 붙이기가 아주 수월하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 ADSR의 어택의 최고점, 그것을 피크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영상에서 어느 부분에 맞추려고 이렇게 클립에다가 점들을 찍었나 한번 보시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기다 보면 팔을 쭉 펴는 장면이 있죠. 저는 우리 리브스 형에만 붙일 겁니다. 자, 팔을 쭉 뻗었을 때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프레임에다가 혼동이 없게 마커 하나 찍어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싱크 따위는 그냥 저절로 맞아 있는 거죠. 영상을 잘 보고 그 해당 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프레임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감으로 그냥 파일을 끌어다가 마무리 짓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릇이 되면 이게 곤란합니다. 쭉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는 좀 휑하죠. 중간 부분은 폴리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비워뒀습니다. 자, 이번엔 타격음이고요. 전에 만들어놨던 거죠. 클릭간 레벨이랑 싱크 포인트는 다 미리 찍어놨습니다. 막바지에 나오는 타격은 조금 세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건투 글러브 소리로 붙여볼게요. 쭉 붙여봤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함이 있죠. 실제 소리라면 저렇게 딱딱 절도 있게 휘둘 때만 소리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깃발 소리, 짜투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트랙 관리 차원에서 폴리 그룹 채널을 만들어서 묶어 놓겠습니다. 자, 레프트 채널은 버스 1번으로 보내고, 라이트 채널은 버스 2번으로, 그룹 채널은 스테레오로서 버스 1, 2번을 인풋으로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젠 영상에 들어맞게 좌우 패닝을 갈라보죠. 보시는 장면은 팔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화면 중앙에서 타격이 일어나죠. 따라서 오른쪽 채널의 소리는 작았다가 커지면서 중앙에서 원래 밸런스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보시죠. 정말 디테일하게 믹싱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방법 말고 패닝이 엄청 바쁘게 오토메이션이 돼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가죠. 발자국 소리 빼고는 대강 부채 소리들은 다 붙인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음, 룸톤이랑 한번 같이 들려드릴게요. 있고 없고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보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믹서의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도 좀 배제하고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시그널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머거스는 어디론가 나와야죠. 나오는 음량을 조절하는 게 바로 페이더고요. 이제 직렬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인풋은 현재 우리 작업 모습으로만 보면 오디오 소스를 트랙에 올려놓는 행위 자체가 인풋을 넣어준 것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효과를 걸어주는 곳이 바로 인서트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다가 소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주게 되면 소스에다가 변화를 바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를 태워서 또 하나의 출구,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병렬 출구인 것이고요. 몇 번 버스를 태울지는 선택인 거죠. 뭐 모노 버스를 태울지, 스테레오 버스를 태울지, 뭐 1번 버스를 태울지, 뭐 3, 4번 버스를 태울지는 그때그때마다의 선택이고요. 버스로 어느 정도 량을 보낼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프리와 포스트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툴에서는 이제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포스트는 전체 모듈 다 거친 후에 값에 영향을 받고요. 네, 프리모드 같은 경우는 뮤트, 솔로, 그리고 페이더 이전까지의 이제 상황으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원소스 트랙을 뮤트를 해도 버스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